맨 먼저 우리 화학 반응이라는 말을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그림 말고 몇 개의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원자의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자 위의 물체는 탁자 아래의 물체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탁자 아래에 있는 물체가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불쑥 탁자 위로 탁 올라가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탁자 위의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물체가 있을 때 우린 그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를 잠재적인 에너지 혹은 숨은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려면 뭔가 수단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많은 거는 100이라고 하고 적은 건 0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많은 걸 0이라고 하고 적은 걸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해도 됩니다. 기준이 어디냐의 문제죠. 분자도 이런 위치 에너지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글자만 있는 슬라이드네요. 수소가 서로 결합을 하고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소가 원자 상태에서부터 접근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마치 탁자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원자 두 개로 있을 때는 탁자 위에 있는 것이고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가 됐을 땐 탁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소는 그 과정에 498 그리고 물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결합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이 결합에너지는 아까하고는 그렇죠? 아까 탁자 위에 물체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려가 있는가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결합이 생기면서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 결합을 끊으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분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특이한 분자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나무토막 도끼 분자라는 겁니다. 네. 이 나무토막하고 도끼가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도끼를 뽑아야겠죠. 그죠? 그렇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 뭔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죠? 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합 에너지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수소의 경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에너지가 높은 걸 위에 그리고 낮은 걸 아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원자 두 개가 따로 있을 때는 에너지 탁자 위, 그 다음에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가 됐을 때는 탁자 아래.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지면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아래에서 위로 퓽.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탕 올라간다면 그 과정에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줘야겠죠. 도끼를 뽑으려면. 그렇죠? 이런 과정을 사실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른 화학 반응에서도 이런 에너지 관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반응 전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그려놓으면 하나의 축을 여기 더 그렸는데요. 앞에 그림에는 없는 여기 X축은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입니다.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 여긴 반응이 일어난 뒤지요.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기 전 후. 이걸 가만히 보면 그렇죠. 왜 안 움직이지?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열리는 탁자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탁자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따라서 이 과정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생성물 2가 생긴다면 1이 생긴다면 1번이 생긴다면 에너지가 뭔가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흡수가 되죠. 그런데 사실 여기와 여기는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뭔가 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그려놓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지도를 전부 다 완성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길과 이런 길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네요. 아까 어떤 분이 예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덜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다면 빨간 산을 넘어가는 건 포기하고 초록색 산을 넘어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성물은 이 경우엔 이것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써 있죠. 화학 반응의 묘미는 처음과 끝 그걸 막 여러 개를 나열해놓고 그걸 막 외우고 기억하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걸 보는 것. 그 재미있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과정입니다. 화학 반응의 묘미는 처음과 끝에 있지 않고요.
반응 중 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학의 화학 반응의 묘미는 과정에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못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다른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하지만 좀 가벼운 산을 넘어갈 수 있다면 이제는 이만큼의 에너지로도 이쪽 생성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죠. 가운데 반응 중간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이 산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산을 넘어갈 때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화학 반응을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에너지 문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제가 중간에 쉼 없이 너무 빨리 말하고 있네요. 여기 물이 생겨나는 반응을, 여기 글자가 빽빽하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물이 생겨나는 반응을 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더해져서 물이 생겨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옆에 제가 스파크라고 써놨어요. 스파크를 탁 튕겨주면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굉장히 빠른, 알려진 반응 중에서 거의 뭐 제일 빠른 반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빠른 반응으로 물이 생겨나는데요. 이 반응도 사실은 처음에 반응을 일으키려면 처음에 뭔가 이니시에이션이 필요해요. 처음에 출발점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처음에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을 끊어줘야 그 다음에 다른 결합이 만들어질 방법이 생겨나죠. 그래서 최소한 수소와 산소의 결합에너지만큼은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활성화 에너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매우 높은 온도가 돼서 공기들이, 산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꼭 산소가 아니라도 아주 높은 온도로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반응은 갑니다. 가는 이유는 속도의 분포 때문이에요. 크게 분포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분포를 가집니다. 분포를 간다는 건 이 방 안에 지금 이 강의를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화학자는, 화학자가 다루는 수는 우리,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숫자는 차원이 달라. 너희들은 계란을 셀 때 한 판, 마늘은 한 접. 어? 한 접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어머니들은 아실 텐데. 마늘 몇 개를 한 접이라고 할까요? 한 판은 옛날엔 30개였는데 요새는 20개도 있고 1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그렇죠? 마늘 한 접은 100개죠. 그죠? 그다음에 과자는 한 봉지. 새우깡 살 때 한 봉지 주세요. 그러지 15알갱이만 주세요 하거나 1.7g만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죠? 어떤 단위가 있습니다. 화학자들이 쓰는 단위는, 개수를, 분자 개수를 셀 때 쓰는 단위는 몰이에요. 1몰. 도대체 1몰? 크다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수인지는 김성훈 교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말할게요. 오늘 얼마나 큰 숫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만약에 1몰 원만큼 저한테 돈이 있으면, 돈 많잖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내가 하루에 100억씩 쓰겠어. 100억씩 쓰고 하루도 쉬지 않고 100억씩 쓰고요. 그걸 얼마만큼 쓸 거냐면 이만큼. 우주의 나이, 우주가 탄생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0억씩 쓰면 1몰 원, 맨 몰 원쯤 썼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세상에 아직 1몰 원에 10%도 못 썼더라고요. 예. 이래가지고서야 이 돈 어떻게 닿습니까? 그죠? 이자만 해도 벌써 얼마가 됐을까? 굉장히 큰 숫자를 다룹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우리는 한꺼번에 다룹니다. 사람 많으면 아니 왜 뒤돌아서 있어? 이거 관중인지. 그죠? 예. 그렇죠. 많다 보면 이상한 거동을, 아니 이상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특이한 거동을 하는 사람, 특이한 거동을 하는 분자가 생겨납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가 있고요. 그런 분자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분자가 가지는 다른 에너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 여기는 좀 제목이 좀 두 번째 줄 좀 그렇죠. 양자화된 에너지 상태. 근데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 이 말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오늘 많이 안 들으신 분은 죄송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양자화된 에너지 상태. 이건 뭐냐면요.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거 말고. 네.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외에는 분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갇힌 공간이 아닌 데서 이동하면은 에너지는 마음대로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분자가 자체적으로 빙글빙글 돌거나 혼자 부들부들 떨거나 전자 구름이 조금 변형되거나 혹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변화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변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기본 단위가 생겨요. 에너지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질도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에너지를 많이 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짜장면 먹고 5,000원이라고 해서 100원짜리를 50개 내면 사장님한테 돈 안 냈다는 얘기 듣는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언뜻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작은 미시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5,000원짜리로 지불해야 됩니다. 5만원짜리 내도 안 받고요. 만원짜리 내도 안 받습니다. 딱 맞아야 받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가 이런 미시세계에서는 아주 독특한 우리 직관에 새로운 직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센 빛하고 많은 빛, 많은 빛하고는 좀 다릅니다. 밝은 빛과 센 빛이 다르고요. 많은 에너지와 강한 에너지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이런 분자의 다양한 상태에 어울리는 에너지들이 딱딱 있어요. 이런 걸로만 지불해야 돼요. 예? 다른 거 지불하면 마이크로웨이브 엔간이 넣어가지고는요. 예. 하나도 떨기하기 힘들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에지간이 넣어가지고서는 전자를 떼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딱 지불해야 되는 화폐 단위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빛이 그 대표적인 특징을 갖는 빛에너지가 그런 건데요. 분자가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요. 이 녀석이 다름 아닌 전자기적인 공간 변형이에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빛이라는 코스가 아마 또 따로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물질은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네요. 빛에너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돼요. 파장하고 진폭. 그래서 파장이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5만원짜리, 만원짜리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진폭은 장수예요. 5만원짜리 5장, 만원짜리 100장. 만원짜리 100장이 낫죠. 네. 네. 그리고 빛은 때로는 파동처럼, 때로는 입자처럼 거둬온다.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러하지만 이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 성격만 갖지 않고 입자 성격도 갖는다는 광전효과라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잘 설명해서 상대성 이론이 아닌 광전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죠. 빛에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빛에서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레이저 연구하신 분들이 받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세 분의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옵티컬 트위저, 두 분이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드는 걸로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레이저하고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사진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레이저 하니까 스타워즈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 레이저는 그냥 스타워즈죠. 광선검도 나오고 광선총 나오고, 그죠? 재밌죠? 네,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이 되게 재밌다네. 그래요, 막 이렇게 광선총 슉슉 하고, 광선검은 제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아직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이 광선총도 우주공간을 날아가는 광선총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좋아요. 이거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딱 하나만, 우리 스타워즈에 대해서 딱 하나만 딴지 걸고 넘어갑시다. 이거요. 이 광선총이 날아오면 거기 이렇게 피하거든요. 착 보고 착, 예? 총알이 날아오는 거 보고. 가능해요? 광선총이 날아온다는 걸 봤으면 그 광선은 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피해? 그죠? 이미 그죠? 안 봐야 피할 수 있고 안 보고 피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스타워즈 보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자 움직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분자 굉장히 빠른 반응. 빠른 반응을 찍으려고 하면 분자의 진동이 도대체 얼마나 빠른가 먼저 봅시다. 1초 만에
아, 이게 뭡니까? 이게 10조 번 혹은 100조 번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이거를 이제 역수로 여기다 표현한 건데 이게 아이고 1조분의 1초예요. 이거는 1조분의 1초. 10의 12승분의 1초가 피코세컨이라고 하고요. 1조분의 1초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시간 안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예, 기계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분자가 움직이는데 기계는 그렇죠. 기계도 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다른 방식 뭘까요? 셔터는 턱 열어놓고 방에 불을 다 꺼버려요. 아무것도 없게 암흑 상태에서 셔터를 열어놓는다고 뭐가 찍히나요? 아무것도 안 찍히지. 찍힌다는 건 결국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아주 짧게 불을 딱 켰다 끄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 카메라에 푸착 하는 거. 이거 뭐죠? 플래시 있잖아요. 플래시. 플래시 라이트를 이용하면은 캄캄하게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착착 찍으면 플래시가 팍 터진 그 순간만 찍힙니다. 셔터는 계속 열어놔도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플래시를 만들면 그러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사진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사진, 그렇죠? 불 다 끄고, 여기 다짜가 빠졌네요. 불 다 끄고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 터진 시간만큼만 사진을 찍힙니다. 그럼 그렇죠? 대단히 빠른 플래시가 필요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플래시 뭘까요?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가 뭐 아이고 강하고 뭐 한 가지 색이고 퍼지지 않고 뭐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그렇죠. 매우 짧고 그렇게 짧으면서도 확 충분히 밝혀줘가지고 사진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은 분자와 상호작용하고 그 상호작용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벤트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